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젠지 R 다시 할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브릭스의 미드라이너 플라이 송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길지 몰랐는데 심지어 3대 0으로 이겨 가지고 놀랍고 얼떨떨하고 기분이 참 좋아요. 저희는 이제 연습한 대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상대 쪽에서 좀 긴장을 많이 한것 같아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접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네.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이겨가지고 네. 연습과 실전은 다르다. 네. 먹고 살려면 뭐든지 해야죠. 그쪽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있어요. 생각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둘다 물론 좋은데, 젠지에서는 좀,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제 아프리카 브릭스는 딱히 그런 느낌이 없고 이제 구속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게 진짜 계속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처음 오른 픽이 나왔을 때부터 다른 경기에서 그래서 저 계속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안 시켜줬었어요. 물론 그냥 하는 말인데 나쁜 뜻은 아니고요. 근데 경기 전날에 몇판 했었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근데 결과가 좀 좋게 나오고 팀원들 평가가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바로 꺼낸 것 같습니다. 단단하다 우직하고 단단하고 믿음직하고 쉽게 뚫리지 않는 내가 뚫을 수는 있는데 쉽게 뚫리지 않는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바텀 우리 바텀 뭐 하냐? 우리 바텀 뭐지? 약간 이런 느낌? 네. 아, 이 형, 진호 때 같이 했었는데, 아, 이형 뭐야? 약간 이런 느낌. 네. 뭐, 돈 벌러 왔구나, 이런 느낌? 네. 젤리는 이제, 그때 당시에 누군지 잘 몰랐었고. 근데 알아가니까 열정이 있는 선수고,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기인이는 뭐 기인이가 약간 신격화가 돼 있더라고요. 팀 내에서 처음에는 뭐 그렇게 잘하나 싶었는데 막상 딱 보니까 믿음직하고 자기 할일잘 해주고 거기에 이제 영향력까지 끼칠 줄 아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서 되게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 늙은이 팀으로 변했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당시에 왔을 때는 다들 어린 친구들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친구들이 다 바뀌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맞는 말이니까 인정하고 약간 늙은 사람들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어요. 1세트 이기는 아니다. 접전일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싸움 많이 나고 약간 보시는데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라인다. 저희 팀이 막 누구의 특출난 플레이로 게임을 이기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물론 기인이가 좀 잘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 팀이 실수하면은 지는 거고 그냥 오늘처럼 이렇게 단단한 모습 보여주면 이기는 거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팬분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도 생각 못하셨겠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 우승 해보겠습니다. 네.